이시혁 폭행 사건으로 촉발된 남녀 혐오 논란이 힙합계에서 디스전과 젠더 논쟁으로 확산하고 있다. 래퍼 제리 K, 34,는 17일 인스타그램에 래퍼 3위, 33,에 대한 디스곡 노유 아낫을 공개했다. 3위가 16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곡 페미니스트를 비판했다. 맞는 말 딱 한 게 가부장제의 피해자. 것도 참 딱 한 게 그걸 만든 것도 남잔데라고 지적했다. 특히 미국 시민권자로 병역 의무가 없는 상위가 페미니스트에서 권리를 원하면 왜 군대 안 가냐, 왜 데이트할 때는 돈은 왜 내가 내라고 쓴 가사에 대해 없는 건 없는 거야, 마치 면제자의 공부심이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제리 케이는 자신이 이끄는 힙합 레이블 데이즈 얼라이브 소속이던 래퍼 덤말리 22, 이 성추행 시비에 휩싸이자 그를 제명하기도 했다. 이후 덤말리 근 성추행 혐의에 대해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3위는 18일 유튜브를 통해 6.9cm를 공개하고 제리 케이에 대해 반격에 나섰다. 기회주의자 20 일시적 인기 얻기 위해 열심히 트위즈 채굴 페미코인 등 원색적인 비난을 하고 나섰다. 또 산이는 이 곡에서 마녀사냥 내게 회 덮어씌워 등 페미니스트 발표 이후 자신을 둘러싼 논란도 반박했다. 그는 이 논란으로 17일 예정한 브랜드 행사 무대도 취소했다. 이후 제리 케이는 같은 날 트위터에 산이에게 대응할 노래 안 만든다. 행사 잘려서 화난 건 회사한테 화내시길. 그 전에 회사 입장도 한번 생각해봐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데이즈 얼라이브 소속 래퍼 슬릭 27의 이퀄리스트를 들으라고 청했다. 피해자 탓하지 않기, 시스템을 탓하라면서 시스템 밖으로 추방하지 않기 등 가사가 산이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산이는 15일 페이스북에 남녀 혐오 논란을 재촉발한 이시혁 폭행 사건 관련 영상을 게재한 뒤 논란의 중심에 섰다. 이튿날 저는 여성을 혐오하지 않는다. 혐오가 불씨가 돼 혐오가 조장되는 상황을 혐오한다고 밝히며 페미니스트를 공개했으나 논쟁의 불길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됐다. 배우 겸 모델 손수연, 30, 도의 논쟁에 가세했다. 인스타그램에 팩트라는 단어와 함께 남녀 임금 차이에 관해 쓴 소설 82년생 김지영의 글귀를 올렸다. 3위의 페미니스트 속 남녀 월급 차이, 페이크 팩트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것으로 네티즌은 추정하고 있다. 서울뉴시스.